다른 것들은 간다 간다 물어보거나 다음 중에 시장 집회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요, 이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 갔어요? 오케이. 자,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요거는요, 외부 경제주입니다. 요거는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해줄게요. 외부 불경제. 그리고 요거를요, 이걸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아, 외부 경제는요, 누구한테 이익을 줬죠?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크게 손해볼 수 있고, 안 준 사람은요, 예, 크게, 못 받은 사람은 손해볼 수 있죠? 예, 안 준 사람은 이득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요,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은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보상 안 한 사람은요, 이득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를요, 외부 경제 불경제라는데, 아직은 자, 무슨 얘기 모르겠다. 자, 그러면 항상 똑같은 예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강의 상류고, 강의 하류죠? 하류인데, 강의 상류에서 이제 화학공장을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화학공장. 그러면 화학공장 운영하다 보면은 오염물질 나와야 안 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 없이 여기다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우리 아침에 설거지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설거지 하고 다녀요? 설거지 하는구나. 자, 설거지 하면은 이제 그 설거지한 통풍에다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이걸 벌컥벌컥 마시고 오셨나요? 아, 그 수채구멍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가 결국 어디로 가요? 자, 이 또랑으로, 강으로, 뭐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디다 버리냐 하면서 생각 없이 버린 거죠. 근데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서 양식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어 양식자. 자, 양식호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손에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죠. 그러면 뭐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있죠? 요 보상을 뭐라고요? 안 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를요, 외부 불경제 하는 겁니다. 왜 보상 안 하려고 하냐 볼게요.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손에 입힌 거예요? 아니죠. 밤에 몰래 와서 농약 뿌려서 죽인 건 아니죠? 그럼 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경찰서 신고해서 이 찾아내서 얘를 뭐, 보상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애매모호한다 아닙니다. 어쨌거나 얘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야,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장이 순순히 물어주려고 할래나요? 어떤 형태로든 안 물어주려고 할 겁니다. 아,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그, 아, 왜 너 뭐 다른 공장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 이 네가 물고기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회 뜨는 건 잘해도 화학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럼 얘는 막 이럴 겁니다. 아, 그러면 귀찮으니까 소송하려면 해라.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이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여기서 이제 공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손해 입혔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조세 같은 건 잔뜩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요,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손해 난 자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공장 나갈 수 있죠?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걸요,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역지구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손에 입힌 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나서겠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답인데 자꾸 이 사이에 이런 게 끼어들어가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지금 뭐라고요? 설명할 건데 나중에는요 그 시험장에서는요 이거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따지지 말고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히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문제 풀었다가는 오히려 내년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제가 이따가 적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걸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고 나중에는요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고 제가 적어드린 거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이에 이제 이걸 이제 적어 놓을 건데 이거 적어 놓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바로 지울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로 지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자꾸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저런 거구나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대충 저런 거구나. 이게 박스를 몇 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화학공장 입장에서는 원래 남한테 피해 입혔으니까 이런 데서는 이런 데 공장한 사람들은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럼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보상도 이것들이 안 하면서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이것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이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 곡선인데 이게 비용 곡선입니다. 뭐라고요? 비용. 아,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이에요. 그리고 요거 수요 곡선은요, 편익 곡선이다 해줍니다. 효용 곡선하고 뭐라고요? 편익 곡선인데, 만약에 얘들은, 얘네들한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비가 커졌겠죠? 아, 보상을 하는 게 바람이 커져?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비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걸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인데 이것들은 비용이 요거밖에 안 나간 거죠? 사적 비용은 요거밖에 안 나갔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 여기서 다니다 보면 차이만큼 있죠? 차이만큼을 보상 안 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 손해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딱 있죠? 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겠다. 부담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자,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있다면, 사회적 비용하고 이것들이 나간 비용 있죠? 사적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을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주택 딱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꼬맨 자국이 있어 없어요? 꿈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저분한 주택가 아닙니까? 들어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다가 연못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큰 이제 레스토랑도 만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문제는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들어온 입구가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로도 자기 돈 들여서 딱 깔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도로를 딱, 원래 도로 누가 깔아야 돼요? 국가가 까는 걸 국도,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얘네 이제 자기 돈 들여서 도로 까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도로 깔았더니 얘들이 교통이 편리해져서 불편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 그리고 여기 지저분한 지인가 나무 같은 걸 잔뜩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도 쾌적해졌죠? 그러면 이 동네 집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이익을 줬어, 안 줬어요? 어쨌거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준 거예요? 아, 무슨 일부러 돈 빌려준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뭐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여기까지를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왜 못 받나 볼게요. 이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 문장 오른 거죠? 쫓아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지가 올랐으니까, 오른 거 처음 다 걷어서 가져오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이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이 별 미친놈 다 오겠네.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누가 너보고 거기다 가든 차리라고 했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받아서 해결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정부가 나서서도, 시청 직원이 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줘요? 안 줍니다. 이거는 근데 이 외부 경제는요, 어떤 사람 행위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준 거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로를 깔고 녹지 공간 만들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을 얘들이 대신해 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얘들한테 받아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입니다. 남들한테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뭐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누구한테 손에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죠? 보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상 안 한 것들한테 조세 잔뜩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고, 너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남한테 이득 주는 자들 했죠. 이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도 감면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제가 쓰긴 쓰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은 원래는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많아졌겠죠? 원래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돈가스도 더 많이 만들어 팔겠죠? 생산량이 더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집시다.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상대로는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요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용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용 곡선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 편익 곡선이라는 겁니다. 효용 곡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만약에 이 가든 차이인데 100원 들어갔다고 치자. 가든 차이인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이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거죠?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를 20원 받고 가든을 차렸다고 치자. 그러면 대가를 20원 받고 가든 차리면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요? 80원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비 아닙니까? 아, 원래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거죠? 뭐 대가를 받고 생산했으니까 생산비가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요? 그 생산비가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다. 근데 이것들은 비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이만큼 있죠? 이 차이만큼을 이 가든이 손해보고 있는 거죠? 가든이 그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한테 요만큼 정도 단위당 요만큼씩요, 뭐예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사적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와 좀 밀접히 관련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 자, 요거는요, 플리스. 요, 자, 노란색으로, 노란색, 컬러풀하게. 자, 플리스, 플리스가 뭐라고요? 제발. 그래서, in my 하면요, 우리, 프론트라는 게요, 앞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라는 얘기죠. 제발, 우리 앞마당에, 이러한 뭐가 들어왔으면, 호수가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라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요, 핀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핀피 현상. 그리고 요거는요, not in my. 우리 뒤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not in my, back이라는 게 뒤라는 얘기입니다. 야드는 마당이다. 우리 뒷마당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뒷마당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상도 못 받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역 이기주 이런 거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은 자꾸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 얘는요, 안 좋은 시설은 자꾸요, 거부하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 물어봤는데, 어떠냐고요? 생산. 근데 소비와 관련돼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와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딱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자, 집들이 딱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자, 여기도 집이 딱 있고, 여기도요, 이 C라는 사람이 집을 딱 살고 있는데, 자, 동네가 너무 어두침침합니다. 뭐라고요? 어두침침해서 얘가 A라는 사람이 딸이 5명이나 있는데 저녁 때 되면 막 좀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죠. 뭐
뭐, 그래갖고서 시청에다 얘기했더니, 뭐, 이거 그 가로등 설치 안 해준답니다. 안 해준다, 돈이 없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가로등을 딱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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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아, 그러니까 설치하니까 동네가 환해졌어, 안 해졌어요? 환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사한 놈들 다 여기 저 딴 데로 가겠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동네가 환해지면서 이렇게 치안도 좋아졌죠? 그잖아요? 양아치도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줬어, 안 줬어요? 이익을 줬죠? 그래, 이익을 줬으니까 가서 니네도 이익 봤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요? 안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어쨌거나 대가를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외부 경제입니다.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이거 소비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런 뭐 저기 그 뭐야 그 가로수 같은 거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뭐가 생겼어요? 정의 외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아까 나중에 암기하라고 했죠? 아까 이거 편익곡선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요? 이게 편익곡선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비용곡선인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큰 편익을 누리고 있어 없어요? 이렇게 큰 편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 단위당 이만큼씩 있죠? 이만큼씩 애들이 편익을 누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아, 너무 이게,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죠? 아,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 차이만큼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거죠? 대가 지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겠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번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도 딱 찢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제 어떤 여기 이제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줌마.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이렇게 아줌마 있죠? 어, 이놈이 길거 거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막 꼬라물고 있으면 이렇게 막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한테 피해 줘야 안 돼? 이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피해 줬으면 그에 따른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근데 이것들이 담배 피면서 보상하려고 안 하려고요? 아니요, 이것도 물론 뭐라고요? 부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효과. 그래서 자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리고 그어진다면 보세요. 그러니까 편익곡선이라고 한다겠죠? 이거는 비용곡선인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여 안 봐요? 그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사회적인 편익은 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요 정부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이런 것들은요 얘들한테 돈 받아서 해결될 수 있어 없어요? 얘들 돈 내놓으면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으니까 그냥 이런 지역은 금연정류장에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편익보다는 작다 이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실전에서 이 따지면서 문제 풀었다가는 몇 년 공부 더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지면서.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뭐라고요? 생각 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고 요것도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요건 알 수 있겠죠? 요건 알 수 있는. 아, 남한테 피해 입혔으면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한 놈들한테 이게 조세 부과하거나 부당 부과하겠다는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자, 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한테요 보조금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고 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 보자. 자 이건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청소 부대다.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 부대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요, 과소 생산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과대 생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정말, 정말 너의 피분이 이렇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정, 피분이 이렇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예,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피부가 좀 안 좋았는데 아주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그 껍데기 어디서 갈았니? 물어볼 수 있죠. 정말 너의 피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휘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림비 현상. 이 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모의고사 이런 데 자주 물어보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우리 19세 이상 영화 보면은요, 정사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편이라고요? 정사편. 이 19세 이상 영화 보면 정사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느끼한 남자 이름이요, 부사비입니다. 무슨 분이라고요? 부사비.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영화 보면 뭐가 나오나요? 정사편 있잖아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요? 부사비입니다. 느끼한 애 이름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마스크 벗겨놓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느끼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예, 담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렇게.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런 거 있죠? 이런 측면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바람직한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얘기죠?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 자, 그 다음에 부사비 했을 경우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중심 잡았죠? 중심 딱 잡았으면요, 나머지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죠? 그러면, 자, 비용 측면에서는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작다고요? 사적 비용보다 작다. 얘는요, 자,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되죠? 사회적인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요거는 뭐 자주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정소 뭐라고요? 부대. 그리고 정말 너의 피분이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코스라는 사람은 거의 코스 있어 없어요? 자, 이 101페이지 보니까 코스라는 사람 딱 중간에, 자, 굳이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특히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요, 누구든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소유권 외에도. 그래서 이 만약에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딱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경에 대한 재산권에 침해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화폐거래를 하도록 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와서 너 때문에 이 병 걸렸다고 물어달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 물어주면 돼야 한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다른 병이 있는데 연탄공장 들어오는 바람에 너 때문에 병 걸렸다고 물어달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물어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상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를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만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 있죠? 정확히 정해만 논다면 굳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라고요, 코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이거 위주로 정리했는데, 자, 이 시장 시배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죠? 그랬더니 시장 지배가 더 커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 실패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더 엉망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부 실패. 그러니까 그 저 얼굴 같은데 뭐 종기 같은 거 나잖아요. 그잖아요. 요거를 그 해결하려고 막 물어 뜯듯이 좀 막 짜고 이게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잖아요. 예, 가만둔 것만 못한 경우도 있죠. 이런 걸요.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또한, 규제 방법의 불완전성과 규제의 경직성. 무슨, 맨만 툭하면 조세, 세금만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규제다 해서, 얼마 있으면 선거해야 하네, 안 해요? 하죠. 뭐 그러니까 무슨 지자체당 선거 같은 거 할 때 꼭 그 코 앞에 있는 정책 있죠. 코 앞에 있는 것만 뭘 해결해서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관료주의적인 어떤 병폐, 공무원 사회 깊이 그 만연되어 있는 독선이라든가 형식 획일주의 비민주적 행동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몫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권 개입과 정치적 결정. 그러니까 자, 의사들이 자꾸 뭘 해달라고 해서 의사편을 들어줬더니 약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약사가 또 불만이 있어서 약사편 들어줬더니 또 한의사가 또 난리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권이 개입되는 바람에 정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보도블록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아요? 멀쩡한데 그냥 들이 없는 거죠. 그 주민들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도 없는데 거기 막 보도블록 다 깔 수도 있죠. 이러면 다 뭐라고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치적 결정. 그래 특히 관료주의적인 병폐다 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관급봉사라고 해서 우리 그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 깔고 공원 만들고 교량 만들고 해야 돼요, 안 해요? 하천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런 거 하게 되면 어김없이 입찰에 붙었을 때 있죠. 어김없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과박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고요? 사과박스. 사과가 들어있나요? 말은 겉모습은 사과박스인데 속은요 현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니면 골프채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경우는요 룸사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있어 없어요? 아, 그냥 로비 이런 것 때문에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관료주의적인 병폐입니다. 그죠? 관료주의적인 병폐. 그래서 자, 이 1994년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때 이 여기가 이제 한강에 이제 성수대교라고 있는데 이 다리가 있어 없어요? 차가 이제 뚝 가다가 갑자기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다리가 멀쩡했던 다리가 확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남 간부로 통학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학여고, 무학여중 이런 애들이 막 통학하다가 한 32명 가까이가 죽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무너집니까?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철근 3개 넣을 걸 1개만 넣고 그죠? 세멘트 10부대 넣을 걸 1부대 넣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비리 덩어리가 뭉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비리 덩어리가. 요거는 그나마 조금 이제 사상자 별로 없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 연도 95년도에 자, 이 상품 백화점이라고 고속터미널 뒤쪽에 있죠? 그쪽에 이제 백화점 두 개가 가만히 있다 20분 만에 확 무너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아니 어떻게 멀쩡했던 건물이 막 무너집니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건물 붕괴 사고입니다. 첫 번째 붕괴 사고는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2014년도에 8층짜리 라마 플러스 뭐 무슨 이런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프라자인가 그게 이제 8층짜리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이때 1,200명 가까이가 사망한 겁니다. 얼마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왜 이렇게 사망했냐면, 이 라마 프라자 내에 이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이제, 여자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와서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대형 공장이었습니다. 일부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참사가 그 다음으로 이 삼풍백화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던 멀쩡한 건물이 무너집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자, 이게 비리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막, 철근 10개 넣을 걸 몇 거라고요? 2개만 넣고, 2개 넣고 막 허가 맡은 거 아닙니까? 세멘트 10개 들어갈 거라고요? 2포대만 넣고, 그리고 원래 4층짜리로 인가를 받았는데, 이걸요, 서초구 직원 있죠? 짜고서 이제 5층으로 불법 개조해 갖고 용도 변경 불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5층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당일날도 이 현장 관리소장이 이 5층에서 막 금이 막 갔답니다. 식당에서 막 금이 가서 막 거의 흔들흔들 거렸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무너질 거라는 직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경영진한테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품백화점 사장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직원들, 그 이사들 모았을까 합니까? 이사회에서 뭐 그냥 해도 된다 하면서 그냥 이제 보수만 지시하고 그래도 자기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자기는 불안하죠? 그러면서 걔는요 직원들에게 날른 겁니다. 아, 진짜입니다. 날르고서 그 조금 있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세월호 때 그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토킹가 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알겠나요? 이런 게.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때 이제 518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518명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0명 넘게가 이제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사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삼풍백화점 사장이 이제 이준인가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 반성 좀 합니까 하니까 나도 엄청나게 피해 봤습니다. 이렇게 막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었어요. 지금 지 물건 부서진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그 죽여놓고 이게 그게 한 소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대한민국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징역 6개월 뭐라고요? 징역 6개월 이거 다 살았나 몰라요. 그것도. 그리고 그 서초구 그 뭐야 그 뇌물받은 놈들 있죠? 걔네들은요 징역 10개월 10년도 아니라고요? 징역 10개월 이렇게 이 많은 사상자를 난 그 벌칙이 그 벌칙이 6개월 10개월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서 이제 어디서 활보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대로 정치를 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거기 문제를 읽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서수영 지문의 1번.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 문제 있죠? 임대료 규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3번 보겠습니다. 불안전한 경쟁 기업인 독과점의 존재는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작게 생산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죠? 예,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7번 볼게요. 공공재,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요,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10번 볼게요. 규모의 경제는요, 생산비의 절감에 따른 자연 독점이 가능하므로 이것도 뭘 가져온다고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13번 볼게요. 외부 효과는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써놓은 겁니다. 자, 14번 볼게요.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 공장이 주택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연탄 공장을 다 차렸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저 그러면서 보상 안 한다 이런 걸요. 외부 불경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얘가 이 건물하고 땅을 들고 다른 데 옮기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아무튼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사람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아무래도 인접성 때문에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해줘야 돼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매연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막 폐병도 걸리게 할 수 있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20번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청소 부대다.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요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됩니다. 과대 생산된다. 외부 불경제가 부의 외부 효과죠. 오케이. 그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정말러의 뭐라고요? 피분이 했으니까 핀피 현상. 25번 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부 실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자, 시장이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개입수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개입수단. 그래서 이 개입수단을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개입수단을 쭉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한 2년에 한 번을 꼭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개입수단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이런 걸 다 개입수단이라고 하죠? 요거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요거는 이용 과정에서 요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너 어떤 지역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래서 너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부동산 이용을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의무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죠. 이런 거라고요.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자, 요 직접적 개입은요 시장의 불신에 근거한다집니다. 시장 기능에 맡겼다간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공공재 있죠. 교량 이런 것들을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에 믿을 수가 없다닙니다. 맡겼더니. 그리고 자, 이 그 극빈층들 같은 경우는 자, 이 임대받을 돈도 없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분들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 뭐라고요?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땅을 직접 구입해서 조성공사도 하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사방공사도 하고 항만도 정비하고 아파트 지어서 공부도 하고 임대도 할 수 있죠.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예와 예는 뭐 딱 보는 순간, 예, 읽는 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의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제. 여기는 공장 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가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건축 규제다. 여기는요, 5층 이상 짓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겠네요. 세멘트도 꼭 열봉지 넣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규제할 수 있네요.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죠. 개입할 수 있겠네요. 정부의 각종 인허가제 이런 것들이 다 이용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직접적 개입 방법은요, 공공투자사업,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 깔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토지은행제도 이제 할 겁니다. 토지공영개발, 직접 도시도 만들고 하는 걸 다 보라고요. 토지공영개발 해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 전부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따 할 겁니다. 다만 거기에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요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세요. 어떤 식이라고요? 생각 없이 그냥 얘는요, 직접적 개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임대료 상한제가 뭐냐면, 임대료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용 규제에 해당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용 규제 쪽에 집어넣겠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이 이거 쓸데없이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는 가격 체계를 막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직접 들어와서. 그래서 얘네들은요, 직접적 개입 쪽으로 집어넣었는데, 요거는 얘들은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직접적 개입이냐, 이용규제냐 물어볼 가능성은 그냥 희박합니다. 이재기가 될 수 있어요. 희박합니다. 다만, 우리 이제 이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말하세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 없이 그냥 기억하세요.
아, 자꾸 따지지 말고 라고요? 생각 없이 그냥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요. 이거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 지네들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자, 나머지 요거는요, 요거는, 나머지가 이제 간접적 개입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 때 얘와 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요,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문제 풀이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 없습니다. 하등에. 그래서 요 네 가지는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맨 먼저 보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세수단, 금융수단, 마지막으로 부담금 있죠.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상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행정적 지원 같은 거 하는 것도 간접적 개입인데 이건 거의 아무로 보니까 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나를 주든가 이렇게. 어쨌거나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용 규제는요,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적 개입이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 사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직접적 개입이란 공적 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 이거 맞는 거고. 9번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있죠? 직접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아파트 지어 파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그죠? 요걸 중심으로 알아봤고, 지금부터 요걸 개입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개입수단을 다른 형태로 알아볼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다른 형태.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수단 있죠? 요걸요, 토지정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을요, 주택정책. 마지막으로요, 조세 정책, 세 가지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형태로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하려고 했더니 약간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